강정원의 종가 공략주 시간입니다. 강정원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주 월수금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종목별로 선별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틀 안에 종가 기준 대비로 해서 플러스 3% 시에는 승처리가 되고 있고요. 마이너스 3% 시에는 패처리 되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승부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또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제시되는 종목들 눈여겨보시면서 매수 전략을 만들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시하셨던 종목의 결과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종가 공략주 종목은 콜마비&H였고요.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저희가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살펴봤던 종목들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와이즈 엔터테인먼트와 인바디, 신진SM, 한일사료, 연우, 세트리온과 에머슨 퍼시픽, 그리고 동국 SNC, 그리고 콜마비&H까지 현재 60전, 21승, 28무, 10패 한 종목 보유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콜마비&H부터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주실까요? 네, 콜마비&H 흐름 기술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100원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건강기능식품인 애터미의 인터넷 판매가 증가하면서 수익성과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비쳤고요. 2분기 역시도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문제로 현재 공장화를 연기했습니다만 조만간에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착공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신제품도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전체 실적 개선에 크게 기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실적 기준 25,000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요. 제가 목표가를 2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25,000원까지 계속 보유 전략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참고로 손절가는 22,000원 하회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라는 의견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 주가 수준도 양호한 우상향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5,000원대까지 목표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마비&H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 25,000원 그대로 가져가고요. 손절가도 22,000원 선 생각하시면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가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칩셋 미디어를 준비했습니다. 이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이고요. 반도체 설계 자산은 반도체 IP 또는 간단하게 IP라고도 하고 있고요. 뭐 IP는 뭐 칩 내부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칩셋 미디어는 비디오, 이 IP 기술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고요. 수익 구조는 라이센스 수수료와 로열티 수수료, 용역 수수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IP를 이 상업적으로 이사 라이센스 하고 있고 거나 비디오 IP 사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세계 10개사 중에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칩셋 미디어가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공략주는 칩셋 미디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로 비디오 IP 기술 분야가 주된 사업이고요. 수익 구조는 라이선스 수수료와 로열티 수수료 그리고 용역 수수료 정도로 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4차 산업에 관련 그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 수혜 기대 종목으로 칩셋 미디어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부분의 성장이 좀 본격화되고 있고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이 사물 인터넷과 드론, 웨이러블 장비 등에서 비디오 IP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산업에서 뚜렷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글로벌 1위 자동차 반도체 업체인 NSP를 주요 고객으로 칩셋 미디어가 보유하고 있고요. 꾸준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관련 비디오 IP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중입니다. NSP의 그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관련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 관련 로열티 매출도 꾸준하게 가파르게 또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분기 이후에 실적 호전 기대감입니다. 지난달 27일이죠.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칩셋 미디어의 주가가 약 13%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바일 부분에 로열티가 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매출액은 27억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3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도 85% 급감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9,000원 초반대에서 하향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모바일 로열티 축소는 모바일 산업의 원가 절감 노력으로 인해서 칩셋 미디어의 IP 대신 자체 IP를 사용한 그런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로열티 감소는 2분기 이후에 좀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소 좀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로열티 수익은 뭐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특히 이제 라이센스 매출은 향후 1~2년 뒤에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부터 모바일 매출 감소를 보완할 초고화질 이 비디오 코텍 라이센스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칩셋 미디어는 이 관련된 분야에서 라이센스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뭐 사람용 영상 보안과 드론의 분야에서 로열티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칩셋 미디어의 2분기 이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칩셋 미디어의 투자 포인트들 여러 가지 방향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정 밸류에이션 좀 산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칩셋 미디어가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또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만 현 주가 수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좀 많은 그런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올해 매출액은 148억, 영업이익은 31억, 순이익은 35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8%와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 주가 수준이 올해 예상 EPS 482원에 PER 20배가 좀 안 되는 그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높은 성장성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밸류에이션 PR 28배를 적용할 때 13,500원대의 밸류에이션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컨센서스는 약 15,5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약 30% 이상 실적이 급성장하면서 프리미엄을 많이 부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전 세계 3대 업체가 보유한 비디오 IP 소유를 특화하고 있고요. 또한 국내 유일의 비디오 IP 기업이라는 점, 또 2015년 하반기 이후에 주요 고객 라이선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점이 중장기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프리미엄을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현 주가 수준 대비해서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해서는 약 6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실적 기준 대비했을 때도 약 13,000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걸 참고하신다면 현 주가 수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전전 거래일에 약 7%가량의 강세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9,880원에서 움직임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9,880원에 동시효과 들어갔고요. 일시적으로 11,000원을 목표가로 처음 최초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5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000원 도달한 이후에도 주가의 흐름이 주가 추세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그때 가서 접근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참고로 제가 좀 어려운 무거운 종목이었던 한국토요신탁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중장기적으로도 많은 상승을 보였던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칩셋 미디어도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 9,500원 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참고하셔서 매매 시나리오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정원의 종가공략주 시간이었고요. 강정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